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준우, 정훈, 내일 삼성전 주중 첫 경기부터 복귀를 합니다. 뭐둘다 햄스트링 걸려가지고 종아리하고 막 햄스트링 걸려가지고 엔트리에서 빠졌는데 거의 정훈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 만이죠. 거의 뭐 전준우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이상 걸렸고, 뭐 한동희 선수는 돌아왔는데, 내일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면서 롯데가 부상 선수들 다 돌아오는데, 지금 롯데 부상 선수들이 나간 사이에 좀 롯데 들어왔는데, 지금 발기는 선수는 뭐 황성빈 뭐 치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유격수 뭐어 윤동희는 뭐 엔트리 말소됐고, 조세 저 한태야 뭐 한태는 그래 많이 못 받았습니다. 뭐 조세진도 그렇고 고승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어찌됐든 지금 황성빈 같은 경우는 좌익수로 계속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준우가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황성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 수비는 그렇게 다뭐 주력은 좋은데 수비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깨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깨 약한 거야 그래 뭐 이해를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니까. 어깨 약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수비는 그래도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복귀를 전준우, 정훈이 복귀를 하면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를 해가지고 내일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이따가 내일 제가 예상하는 라인업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상 선수들이, 주전들이 빠졌을 때뭐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만, 빠지면 좀 뒤에 백업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좀 롯데 선수들이 또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우익수, 유격수는 주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학주를 유격수로 많이 넣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학주가 타격도 뭐 그래 좋은 것도 아닌데, 수비도 뭐좀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데 기복이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어려운 타구는 뭐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던지는데, 어찌됐든 송구 뭐 평범한 타고 있는 거 실책도 하지만, 송구가 참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좀 시계하고 한태양을 좀 넣어라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잘안 받아들이더라고. 계속 이학주를 넣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주전들이 복귀를 하면 그더 기회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주전이 빠졌을 때 기회를 어느 정도 잡았어야지 됐는데, 예전에 제가 중계하면서도 이야기했다니까, 옛날에 강민호 포수가 백업이었을 때 최규문 포수가 주전이었거든요. 그래, 최규문 포수가 가면서 내올 때까지만 지켜달라고. 결국 최규문이 돌아왔는데 강민호가 주전을 잡아버렸습니다. 최규문이 백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프로는 실력입니다, 실력. 선배님 자리 내가 어떻게 가로채겠노, 그런 생각을 하는 선수는 있다입니까? 살아남지 못합니다. 프로는 실력인데 선배, 후배 있는 거 없습니다. 형님, 동생 있는 거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잡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뭐 니는 왜내 동생이 내 거를 옆에서 주변에서 니는 왜 형님 자리를 니가 뺐노 이러면 그 사람이 도라입니다. 프로가 그런 게 됐습니다. 프로는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프로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한다고 미안해합니까? 뭐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래 할수 있지만, 경기장에서는 다 적입니다, 그냥. 롯데 팀에 속해 있으면 다팀 동료지만, 그래도 주전자리 경쟁할 때는 적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런, 오기도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주전 찹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황성빈이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안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보여줬기 때문에 황승빈이가 좀 살아남고 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복귀를 하니까, 참 저는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있답니까, 감독 잘해줘야 돼. 코치 감독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어째 선수도 잘해줘야 되지만, 제가 중계할 때마다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뭐 이것도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저 많은 무슨 선수들이 잘해줘야지 뭐 감독 코치가 뭐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답니까? 생중계, 제가 생중계할 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조목조목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뭐 저는 100만 내경기를 다 중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설하는 아들 같이 해설할 때만 그 경기 해설할 때만 보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100만 내경기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 중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전준우 정훈 복귀하면 좀 롯데가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감독이면 예상 라인업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황성빈으로 쓰고 2번 정훈, 3번 전준우, 4번 이대호, 5번 안치홍, 6번 한동희. 아 그리고 또 빠진 게 있는데 내일 컬업할 때 전준우 정훈 올라오면 언제 옹을 하겠죠 하면 지시원에도 올려야 됩니다. 지시원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번은 지시원, 8번 피터스, 9번은 조세진 아니면 고승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전준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준우를 만약 안 되면 지명 타자로 넣고 이대호를 일루 넣고 아 이게 또 그래 돼버리네. 이래 돼버리면 좀 그런 게 있네. 정훈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 머리도 아픕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전준호가 지명으로 들어가면 뭐 황성빈이가 이래 했는데 아 이래 돼버리면 안 되네. 정훈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참 수비를 황성빈이가 이래 돼버리면 유격수가 빠져버리네. 유격수가 제가 잘못 들어가 버렸네. 한태양이를 들어가야 되겠네. 한태양 9번에 저쪽에 한태양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한태양으로. 제가 착각을 했네. 제가 유격수를 배터리 먹고 이래 돼버리면 9번에 이제 한태양을 넣고 이학주를 당고 쉬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9번을 한태양으로 넣고 이제 전준우가 만약에 저쪽에 좌익수로 가고 뭐 정훈이가 지명 타자 아니면 1루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1번 황성빈, 2번 정훈, 3번 전준우, 2번, 4번 이대호, 5번 안치홍, 6번 한동희, 7번 지시원, 8번 피터스, 9번 한태양. 이렇게 제가 예상 라인업을 저는 이렇게 짰거든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격수를 빼버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뭐 조세진도 나중에 고승민이나 이렇게 고승민이도 뭐 타격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 라인업을 저는 제가 감독이면 이렇게 짜보겠거든요. 그러니까 서트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는 하여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예상 라인업을 이제 짜봤는데 하여튼 내일 전준우 정훈 복귀하니까 뭐 지시완에도 컬업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포수도 강화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뭐 1군 엔트리에 등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뭐 정훈하고 이대호는 아 정훈하고 전준우는 내일 오늘 아마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시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 지시완이가 같이 컬업이 돼서 하여튼 뭐 이제 롯데가 좀 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리는데 하여튼 내일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뭐 제가 예상 라인업도 짜드렸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 라인업 이걸 보시고 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한90% 이상 안될 겁니다. 제 생각은 많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